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전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예, 알기 쉬운 재료 17위 Q&A 대학원 중 부서님 지어셨고 대하출판 1번 재료인데요. 오늘 제목은 SKD-11 스틸코 공구강의 다이스잖아요. 다이스 11의 CVD 후의 담금질이라는 내용인데, 보시면 주문을 보시면 SKD-11이 스틸 코그 공구 다이스 그런 뜻이고요. 탄소 0. 약 1.5 C니까 아주 완전 고탄소 강이죠. 그게 12크롬이니까 스테인리스 강 그룹이 될 거고, 12크롬은 스테인리스 강이니까요. 1몰에 0.35 바나듐. 바나듐이 들어간 VC 탄화물을 만들어서 경도를 높이는 거죠. 금형의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화학 정착법으로 TIN 코팅, 티타늄하고 질소 합친 거죠. 경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코팅 열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이게 말하는 것은 담금질 뜸을 말하는 거죠. TIN의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은지요? 이런 질문인데요. CVD 처리는 약 1000도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코팅 후에는 다시 열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금질 뜸. 가열에는 진공로를 이용합니다만, 질소가스를 도입하여 3회 정도 논의 포지를 수행하여 산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산소가 있으면 안 되죠. 표면에 산화막이 생기니까요. 담금질 온도를 1040 정도로 해서 20분 정도 유지하고, 가압가스, 질소로 3에서 5바 정도로 해서 급냉시키는데, 순냉은 아니고요. 가스냉각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제 합금강이니까, 이 정도 냉각해도 담금질이 되니까요. 그후 진공로에서 뜨임 500에서 510도에 1시간 정도 2회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TIN 코팅하면서 이제 결국 선행하게 되니까, 코팅 후 CVD 하고 선행하게 되니까 자체가 이제 물러지잖아요. 물러지잖아요. 이제 고압근강이기 때문에 선행에도 약간의 마르텐 사이트는 생길 수 있지만, 속도를 좀더 빨리 하는 것이 마르텐 사이트 생성량을 증가시키고, 또 어떤 팽창 뒤틀림, 마르텐 사이트 변태량을 증가시켜서 경도를 높이는 거죠. 결국 금형이니까 경도가 높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스로 고압 가스로 3에서 5바 정도로 냉각을 해서, 가스 냉각해서 담금질 마르텐 사이트를 만든 후에 진공로에서 뜨임 500에서 510도 정도면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탄소광 같으면 이제 4단계 뜨임이잖아요. 소르바이트가 만들어진 단계. 요거는 지금 12크롬이니까 마르텐 사이트의 스테인리스강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뜨임 마르텐 사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뜨임을 해야지, 뜨임 안 하면 바로 너무 경해서, 금형에서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균열 갈수 있기 때문에 뜨임에서 약간 무르게 해서 네모 성도 높이고, 충격에 좀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멸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